동영상 강좌를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성전 꽃꽂이 동영상 강의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은 성탄절도 다가오고 또 센터피스에 성탄 장식 겸 또 아니면 평상시에 열매가 있는 나뭇가지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장식을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화기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화기 지름이 한 10cm 정도 그런 화기 지름은 그렇게 되고 높이는 한 20 정도에서 30 정도 되는 그런 화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화기가 없다 그러면 그냥 유리병, 유리화기 이런 것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철이고 조금 더 동양적이면서도 또 유러피안적인 그런 느낌이 같이 이렇게 가미된 그런 작품으로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아주 간단하지만 또 여러분들의 알고 있으면 가을에 많은 열매 가지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센터피스 장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유리화기를 구하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위에서 가지고 있는 조금 지름이 있는 원통형의 화기 아니면 사각의 화기도 괜찮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높이가 있는 그런 화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기에 일단은 물을 채우고요. 이거는 이제 먼나무라고 그러는데 가을에 이제 나는 나무를 물속에다가 이렇게 넣어도 사실은 그 열매들이 다 말라요. 그래서 이런 나무 가지들을 이렇게 해서 열매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잎사귀를 다 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잎사귀를 떼는 게 좋은데 이 먼나무 잎사귀는 말라서 이제 떨어질 때 돼야지 이게 편하지. 안 그러면 이렇게 잘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위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가을철에 열매가 예쁜 이런 나무들은 일단은 잎사귀나 다 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여러분들이 장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뭇가지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화기에다가 한번 이렇게 놔보세요. 그래서 어느 위치로 이렇게 놓는 게 좋을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은 무게중심이 잡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게중심 잡히는 데다가 이렇게 해서 나무를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성전 꽃꽂이는 전문 작가를 통한 배움이 필요합니다. 플라워아트 21TV 성전 꽃꽂이 동영상 강좌는 프로라이 전문 작가의 강의를 통해 성전 꽃꽂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통해 꽃의 생태적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다양한 연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동영상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32-472-6603 또는 홈페이지 fa21tv.com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네, 이 정도로 되면 무게중심이 이렇게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서는 나무 잎사귀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좀 따주고 이 잎사귀는 하루 정도 지나면은 이제 잎사귀가 이렇게 돌돌돌돌 말리면서 이렇게 갈색의 상태로 되거든요. 그러면 아주 잘 떨어져요. 근데 녹색의 잎사귀 조금 보고 싶다 생각이 들면은 한쪽은 조금 놔두고 관찰을 조금 해보세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거의 다 땄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다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지금 나무 가지를 화기 위에다 그냥 걸쳐놨어요. 그래서 툭 치면 툭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거를 지금 뭐로 했냐면은 이 아마릴리스라고 표정이 이렇게 큰 그런 꽃이에요. 그리고 백합같이 생기기도 했지만 여러 대가 같이 이렇게 있어서 백합보다는 훨씬 화형이 크고 그러면서도 화형이 크기 때문에 많은 면을 풍성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대만 있으면 오늘 꽃 소재는 요거 한 대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대가 같이 있는데 아마릴리스는 이렇게 있어요. 근데 대가 이렇게 길면 길수록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짧은 대를 구입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오늘은 그렇게 긴 거가 아닐까. 그래서 요걸 갖다가 아마릴리스를 갖다가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쁜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케이블 타이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케이블 타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놔도 이렇게 걸쳐지는데
조금 더 케이블 타이를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고정을 시키면 훨씬 안정적으로 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수평적인 거하고 수직적인 거가 같이 만나게 되니까 중력에 의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고정이 돼요. 그래서 빠지지 않고 이게 이 아마릴리스가 빠지지 않는 이상은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이쪽 부분으로 사방에서 봤을 때 이쪽 부분에 봐서도 이쁘고 저쪽 부분에 봐서도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봐도 예쁜데 센터피스 장식을 할 때는 사실은 이 테이블의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틀리지만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사각형의 그런 테이블보다는 조금 원형 테이블 같은 데다가 놓으면 좀 더 좋아요. 테이블 폭이 조금 넓은 거, 안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끝에 이 부분이 테이블하고 거의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 있지만 어쨌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메리칸 스타일에서 보면은 약간 이런 형태를 이제 스프레이형이라 그랬거든요. 꽃다발 형태 같은 형태라 그래요. 약간 그렇게 믹스된 그런 형태지만 이 부분에 호염 난잎이라고 해서 수제 파는 데 가면은 이런 난잎이 이게 지금 2분의 1 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단 정도면 좀 많고 2분의 1 정도 이렇게 구입하면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둥글게 그냥 말아가지고 중간에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묶었어요. 묶고 가운데 철사만 하나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 끝에 부분은 호염 난잎은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끝에 부분을 갖다가 이 부분이 물에 닿을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오늘 장식은 안에서 이렇게 보면 물 그림자도 보이고 또 그러면서 꽃에 그런 화사하게 비치는 그런 식탁의 그런 장식이 가을의 정취도 느끼게 하면서 또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흰색과 붉은색의 녹색의 그런 상징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그러면 꼭 이제 포인세차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포인세차 붉은색이 겨울에 피어서 예쁘기 때문에 포인세차 많이 사용해요. 근데 이렇게 같은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사용하면 이 정도로 충분히 처리가 센터피스 장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무 그대로 이용을 해서 조금 저기 한다 그러면 여기 뭐 리본 테이프로 살짝만 감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동양적인 정취도 느껴지면서 그러면서도 또 유러피안적인 그런 형태와 선 이런 부분도 느껴지면서 또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 스타일의 그런 아까 스프레이형의 그런 것도 느껴지면서 조금 복합적인 그런 느낌으로 식탁 장식을 할 때 아주 쉽게 편하게 가을에 소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릴리스를 이용했는데 이제 아마릴리스 말고도 반다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다양한 소재들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뭐 국화나 이런 소재들 뭐 다양한 꽃을 한 가지 종류만 이용해 주세요. 너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약간의 동양적인 그런 부분이 조금 감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미묘한 그런 느낌의 센터피스 장식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이런 나뭇가지는 뭐 산에 올라가도 많이 있고 흔히 보는 이런 난잎이고 이 꽃 부분만 살짝 근데 사실 이 꽃 부분이 없어도 이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테이블 위에 한번 장식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시를 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